안녕하세요. 발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진지하게요. 홈쇼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무슨 내용이냐면, 이제 머지않아 추석이죠. 구전노경 측에다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. 저는 이 제품이 판매되어도 아무런 이득이나 이윤이 없어도 되니까 최대한 혜택을 많이 끌어달라. 당연히 할인이겠죠. 제가 30%까지 낮췄습니다. 조금이라도 부담 덜어드리고 좋은 선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봤습니다. 한마디로 저는 이거 팔아서 얻는 게 없어요. 네, 그 혜택들 다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준비해 봤으니까 봐주시면 추석 선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뭐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밑에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주셔야지만 할인이 30% 적용됩니다. 다른 데 가셔가지고 홈페이지 이런 데 치셔도 30% 할인 없어요. 녹용 제품이에요. 녹용 좋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,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원용이라고 꼽는 녹용이고요. 국내산 뉴질랜드 뭐다 떠나서 최고로 비싼 녹용입니다. 농장이 그냥 산이에요, 산. 엄청나게 큰 산이고, 그 안에서 막 강도 지나가고, 막 그런 데서 면적이 거의 경기도 면적이거든요. 거기서 사슴들이 그냥 자생하는 거예요. 1년에 한번 뿔채취할 때 빼고 나머지는 다 풀어놓습니다. 그래서 산에 있는 약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 속에서 크면서 이곳의 기후까지도 사슴들에게 최고의 환경이라 품질 역시 그 공정 역시 최고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저도 먹어봤는데요. 되게 제가 항상 피곤한 상태거든요. 육아하시는 아버지들은 바닥에서부터 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자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, 이쪽 곡새편살이라고 불리는 제품이에요. 왜 제가 이거를 더 말씀을 드리냐면요, 구전녹용 측과 얘기를 해서 이 제품의 할인율을 대폭 늘렸습니다. 명절인데 좀 해주세요. 그래가지고 기존의 10% DC가 아닌 무려 30% DC로 곡새편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. 뭐 구전녹용 측도 좋은 제품 제공해 드릴 수 있고, 또 여러분들께서도 추석 때더 좋은 제품 싸게 선물하실 수가 있으니, 뭐 저만 뭐 괜찮으면 모두가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. 좋네요. 자, 이 제품 나는 진짜 들고 마셔야겠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북새편살 제품, 이거는 저도 지금 처음 받아봐요. 어쨌든 요 스티커는요, 원래 붙어있지가 않아요. 이쪽 제품도 마찬가지고요. 뭐 카스테라 빵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낱개 포장되어 있구나. 여기 품질 확인서 있고요. 괜찮다, 괜찮다. 좋은 거 썼으니까 믿고 먹으라는 얘기고요. 이 녹용 제품이 함축된 추출액이 들어있고요. 샴푸에 이제 10mg으로 돼서 녹용 고형분이 25%가 들어있어요. 2.5g이 들어있는 건데요. 2.5g이면 적은 양이 아니죠. 하루에 한포 또는 두 포를 드시고요. 어디서나 간편하게 뜯어 드세요. 그냥 뜯어 먹으면 되네요. 네, 간단하게. 그러니까 우리 한번 뜯어 먹어 볼게요.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. 그냥 우선 먹어볼게요. 먹어볼게요. 끝. 아,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? 써요. 뭐 약간의 달달한 맛이 있지만은요, 아, 못 먹겠다 이건 아닌데 그냥 좀 써요. 농축이라 그런가 봐요. 애기들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막상 먹으려면 귀찮아요. 여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하나씩 드시면 될것 같아요. 맛은 이게 더 맛있어요. 그래서 뭐 녹용 제품들이 뭐 먹자마자 이렇게 효과가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, 요새 같은 시점 되게 어려운 시점이죠. 이런 때 면역력이 중요할 때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 면역력이 아주 중요한데요. 요번 명절에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선물해 드리면은 마음도 전하고 또 의미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할인율을 좀더 많이 최대한 넣어봤으니까 선물 잘 고르지 어르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준비하시고 또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팔씨름 강의와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